앞서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듯이 방탄소년단 우리 가수가 빌보드 미국에서 차트 1위에 정상에 섰습니다. 뭐 모든 국민들이 참 어깨가 으쓱할 만한 소식이었는데요. 이 소식이 또 주식시장을 강타해서요. 오프닝 때 예고해드린 것처럼 특집으로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진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방탄소년단 BTS 예. 일단 얼마나 알고 계세요? 일단은 뭐, 그, 조금 전에 나왔었던 오프닝 음악, 저도 그 DNA라는 노래가 상당히 좀 좋아가지고,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런 그룹인데, 이렇게까지 정말 뭐, 대단하게 잘 나갈 줄은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. 사실 저는 H.O.T. 이후에는 이 아이돌들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체크하는 편이었는데, 제가 주변에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이 BTS만의 매력이 뭐냐. 근데 가사가 일단 따뜻하대요. 예. 그리고 이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탁월하고, 또 라이브가 그렇게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?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 이 영향으로 관련주가 어제 뭐 폭등 양상을 보였고요.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상장이 안 예. 됐잖아요. 일단 그에 대한 가치와 함께 관련주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빌보드 200 쪽에 이제 1위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됐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. 뭐 관련주 대표적이면 일단은 뭐 넷마블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.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빅히트 엔터 지분의 한25%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넷마블 자회사 그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, 그다음에 LG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관계사인 LG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, 그다음에 이제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의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이슈. 그리고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획사이다 보니까 3대 기획사 뭐 SM, JYP, 뭐 YG 같은 경우에도 어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빅히트 엔터가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뭐 투자,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뭐 대성파인텍이나 아니면 메가스터디, 메가MD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에서는 뭐 1위 했었고 그다음에 앵커님처럼 이제 사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뭐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있나라는 뭐 그런 의구심들. 왜냐면은 사실 국내 TV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노출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좀뭐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뜨기 전에 그 DNA라는 노래랑 봄날이 워낙 좋아가지고 봄날 정말 예, 좋았어요. 이게 저도 왜 이렇게 좋아합니다. 인기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뭐 유튜브 쪽에 대한 팬들이랑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BTS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이 아미라는 그 팬클럽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붕대라는 이예 아미죠. 유기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사실 뭐 작사 작곡 그다음에 칼군 뭐 이런 부분들은 요즘 아이돌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데 뭐 상당히 뭐 퀄리티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팬들이랑 가장 많이 소통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그다음에 유튜브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기존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음악 방송이나 여러 가지 예능 쪽으로 인지도를 높였다라고 하면은 뭐 BTS 같은 경우에는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처음부터 그 스토리 각각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BTS가 그 아는 형님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특출나게 잘난 그런 멤버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. 한 예능에서. 그런 부분들이 아마 팬들에게 상당히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. 그리고 가장 그렇겠네요. 중요한 건 노래를 들으면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정수연님께서 갑자기 뮤직 채널인 줄 알았대요. 뮤직 채널은 아니고요. BTS라는 이 가수가 워낙 주식 시장도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주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좀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?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
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 회사와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제 급등을 했다 말씀을 네. 하셨는데 사실 그 밖에도 그냥 일반 엔터주도 어제 동반해서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JYP 엔터가 6% 급등, SM, CMC가 5% 넘게 뛰어 올랐고요. YG 엔터테인먼트도 4.2% 올랐는데요.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세요? 일단은 그 방탄소년단 쪽 아무래도 이제 그 기획사 빅히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뭐 지금 지속적으로 한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, K-POP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기획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어제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트와이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 한번 그 박진영 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한 이후에 벌써 주가가 한 20, 30% 다시 올라가면서 어제 신고가 기록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앞서 이제 빅히트 쪽에서 이제 그 탑픽 주를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넷마블을 좀 가장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% 정도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BTS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게임을 2분기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가장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BTS 관련주의 탑픽은 일단 넷마블 꼽아주셨고 지금이라도 혹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일단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게임주니 뭐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넷마블을 가장 좀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컨텐츠 말씀하셔서 얘긴데요. 저희가 사실 어제 리포트 읽어주는 여자에서도 임정희 대리가 출연을 해서 컨텐츠를 다뤘었거든요. 그때 탑픽을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았습니다. 그런데 어제 7%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 팀장께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 15일에 말씀을 하셨죠. 그리고 수익률 아주 많이 10%가량 챙기고 있고요. 뭐 이 밖에도 콘텐츠 관련해서 중요하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. 지난 1월 16일에 말씀하신 JYP 엔터는 수익률이 70%를 넘어가고요. 4월 30일에는 또 아프리카 TV 한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수익률도 35%에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업황 사이클이 좀 있는 그런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뭐 산업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중독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이제 중독이 되면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이 컨텐츠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제작사 쪽 같은 경우 쪽에서는 뭐 탑픽으로 뽑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는 아프리카 TV를 좀 뭐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. 네,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앞서도 이제 뭐 방탄소년단의 그 이제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팬들과 소통하는 그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기존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글로벌리하게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유튜브의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으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은 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신고가가 좀 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뭐 월드컵 영상까지도 뭐 이제 그 같이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바이두의 자회사 이 아이치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콘텐츠와 관련돼 있는 뭐 종목은 대부분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. 단기간에 끝날 이슈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크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슈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현재 관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.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